최강의 배당연금 투자, 배당연금 술사 지음, 20년 후 상위 1% 투자자 되는 법. 스포츠 세계에서는 기간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. 투자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. 반짝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사람을 두고 투자의 대가라 부르지 않습니다. 오랫동안 꾸준한 성과를 내야 그 반열에 듭니다. 다음 이미지 자료를 SPI VA 스코어 카드라 부릅니다. 쉽게 말해 S&P 500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와 대형주 펀드를 추종하는 액티브 펀드 간의 수익률 대결을 나타낸 자료입니다. 2023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패시브 펀드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한 액티브 펀드의 비중은 44.57%입니다. 그런데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보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. 지난 10년간 S&P 500보다 좋은 성과를 낸 액티브 펀드는 9.97%에 불과합니다. 자료에서 보았듯 S&P 500을 추종하는 ETF로 10년간 꾸준히 평균 수익을 내는 투자를 이어가면 어렵지 않게 상위 10%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상태로 다시 한번 S&P 500과 10년을 보내면 상위 1% 투자자도 문제없습니다. 처음부터 상위 1% 수익률을 꿈꾸며 투자에 임하면 20년 후 절대로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. 주식 투자는 끝까지 패배하지 않아야 합니다. 평균 수익만 내는 S&P 500이 10년 후 상위 10%까지 올라설 수 있는 이유는 10년 동안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배당 성장 관점에서 분석한 S&P 500. 이쯤에서 목표를 되새겨 보겠습니다. 우리의 목표는 안정적인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S&P 500 ETF로 탄탄한 배당연금 파이프라인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? S&P 500을 추종하는 대표 ETF 4개를 배당 성장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. 4개의 ETF 모두 좋은 상품이지만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에는 다소 아쉽습니다. 배당 수익률이 1.6%인 전부터 마음에 걸립니다. 40세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년에 16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. 배당 소득세 15%를 제외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배당금은 136만 원이며 월 기준으로는 11만 원 정도입니다.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관점에서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입니다. SCHD는 S&P 500을 대체할 수 있을까? S&P 500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수준의 배당연금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ETF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. SCHD의 배당 수익률은 3.42%로 지난 5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무려 13.74%에 달합니다. S&P 500의 배당금은 12년마다 2배씩 성장해 나가지만 SCHD의 배당금은 6년마다 2배씩 성장합니다. SCHD의 배당연금이 커나가는 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.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지 배당 자료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2011년 10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자료는 2012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.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3.74%였지만 10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2.2%입니다. 연 배당 성장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배당 성장률이 7% 아래로 잠시 내려갔습니다. 연말 배당 수익률도 안정적입니다. 2021년에 2.88%를 제외하면 3%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2021년에 배당 수익률이 2.88%로 낮아진 건 배당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. 반드시 감안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간과하는 부분입니다. S&P 500과 SCHD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꼭 확인하십시오. 파란색 선은 S&P 500, 주황색 선은 SCHD의 주가입니다. 2022년과 같이 깊은 하락장이 펼쳐질 때는 변동성이 작은 SCHD가 S&P 500보다 강합니다. 그러나 2021년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S&P 500보다 상승 탄력을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 됩니다. 상승장에서 조사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면 SCHD에 대한 지나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2023년 3월
5년과 10년 배당 재투자 포함 모두 S&P 500이 SCHD를 앞섭니다. 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주가 흐름만 비교하면 차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10년간 SCHD의 주가가 190.14% 상승하는 동안 S&P 500의 주가는 무려 234.64%나 상승했습니다. 10년 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재투자했다면 SCHD의 높은 배당 수익률로 인해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나 결과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지요. 이처럼 상승장 이후 자료로 분석하면 S&P 500의 압승입니다. 오랜 시간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. 앞으로도 상승장에서는 S&P 500이, 하락장에서는 SCHD가 더 좋은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나 배당 수익은 S&P 500보다 SCHD가 확실히 더 매력적입니다. 안정적인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꿈꾸는 제가 S&P 500 대신 SCHD를 선택한 이유입니다. 책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, 배당연금 술사 즈음. 월급보다 강력한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. 감사합니다.